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36편 견훤에 유린당한 설아벌 그리고 왕건의 참패 극본 이상락 연출 권영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서기 925년 10월 지금의 경상북도 지역으로 짐작되는 조물군에서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격돌을 벌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견훤의 군사력이 약간 우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왕패야, 소장이 돌아왔사옵니다. 오, 그대는 연산지를 정벌하러 갔던 유금필 장군이 아닌가? 그래, 어찌 되었는가? 기뻐하시옵소서, 대왕패야. 소장이 군사를 이끌고 연산지를 공격하여 백제 장군 기란의 목을 베었으며 또한 임전군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의 백제인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사옵니다. 장하도다. 어려운 때에 이토록 큰 전공을 세웠으니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되면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대왕패하. 지금의 충청도 문의 지방과 예산 지역으로 원정을 갔던 유금필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의 왕건에게 합류하게 되자 드디어 전세가 백중지세를 이루게 됩니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고 팽팽한 지구전이 계속되자 양쪽 진영에서는 상호 간의 인지를 교환하고 휴전에 들어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셈이죠. 그런데 고려사 저류에 의하면 왕건은 창칼을 마주 겨누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 진영의 우두머리인 견훤에 대하여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제국의 견훤왕과 전쟁을 중단하고 화친을 약속하는 증표로서 인지를 교환하였으니 내 어찌 견훤왕을 상부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태조 왕건은 견훤의 나이가 10살이나 위이므로 그를 일컬어 상부라 칭하였다. 상부란 아버지처럼 받들어 숭상한다는 의미의 호칭입니다. 서로 인지를 교환하였으니 내 친김에 견훤왕을 우리 군영으로 초청해서 장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은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아니되옵니다, 폐하.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어찌 조금 전까지 창칼을 겨누었던 적국의 왕을 그리 쉽게 믿으려 하시옵니까? 아니되옵니다, 대왕 폐하. 아니되옵니다, 대왕패하. 태조는 유금필을 비롯한 장군들이 가나는 의견을 쫓아서 견훤을 초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렇듯 사서에 나타난 태조 왕건은 대단히 예의 바르고 도량이 넓으며 대범한 군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등의 내용은 순전히 승리자인 왕건의 편에서 적어놓은 기록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대 박종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왕건은 대단히 도량이 있고 덕이 큰 군주로 나타납니다. 승자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기록이 과장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후삼국기에 이 기록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대조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다. 견훤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대단히 판단력이 빠른 아주 또 전투에 있어서도 기동성을 중시하는 대단히 전략적이고 판단력이 빠르고 치밀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막 왕건은 상당히 좀 대조적이다. 상당히 참는 군주다. 참을성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사태를 관망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데 고려와 후백제가 치열한 혈전을 벌이다가 갑자기 화해 무드로 돌변해버리자 그 상황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이 있었습니다. 신라였습니다. 신라의 경혜왕은 급히 왕건 진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와 볼모를 주고받으며 화친하기로 맹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신을 보냅니다. 견훤은 믿을 사람이 못됩니다. 틀림없이 속임수가 숨어있을 것이니 화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려사 자료에는 신라 경혜왕의 그런 의견을 전해들은 왕건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경혜왕은 고려의 군사력을 빌려서 후백제의 신라 지역 침공을 저지하려면 두 나라가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어야 할 터인데 갑자기 양쪽이 창칼을 내려놓고 악수를 해버리자 앞으로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후백제의 신라 침공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물군 전투를 중단하고 화친을 약속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25년 12월 과인이 비록 조물성에서는 고려와 화친을 약속하고 물러났으나 저 남쪽에는 우리가 아직 차지할 땅이 많느니라.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견훤은 후백제군을 이끌고 지금의 경상남도 거창 방면으로 진격합니다. 그 전투에서 20여 군데의 성을 빼앗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훤은 누구와 싸워서 거창 지역의 성들을 빼앗았다는 것일까요? 가톨릭대 최웅석 교수는 이 시기에 거창 지역은 고려 영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견훤의 군사가 신라를 쳐서 빼앗은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인데 박종기 교수의 견해는 이와 다릅니다. 견훤이 거창에 있는 20여 성을 빼앗았다는 것은 고려 지배하에 있는 성을 견훤이 빼앗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거창이나 경남 지역 일대는 영역적으로 보면 신라의 영역으로 신라의 판도지만 이 시기는 이미 치열하게 한반도에서 후삼국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의 양 당사자는 고려와 후백제가 실질적인 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에서 견훤이 거창 등 20명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고려 입장에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고려가 지배했던 거점 지역을 빼앗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박종기 교수가 워낙 확신에 찬 주장을 펴고 있어서 이견을 제시하기가 어색해집니다만 충북대 신호철 교수는 후삼국사에서 견훤은 조물성 전투에서 왕건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견훤의 주요 목표는 고려라기보다는 신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왕건과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 고려군을 묶어놓고 신라의 거창 지역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전통문학교 이두학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열정의 시대에서 진원은 휴전으로서 고려군을 묶어두고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그해 12월에 거창 등 20여 성을 일거에 점령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전을 통해서 고려군을 묶어놓고 거창을 공격했다라는 견해에 따르자면 전투의 상대가 고려군일 수는 없고 신라군이어야 하겠죠. 그건 그렇고 대왕마마, 당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왔사옵니다. 오, 그래. 당나라의 장종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하더냐? 그러하옵니다. 당나라 사신이 자기 나라 황제인 장종의 국서를 가지고 우리 사신과 함께 당도하였사옵니다. 어디 그 국서를 이리 가져오너라. 예, 대왕마마. 그래. 당나라에서 견훤을 검교태위 겸 시중판 백제군사로 책봉하고 종전에 지절도독 전무공, 등주군사 행전주자사, 해동 서면 도통 지휘병마, 제치 등 사백제왕과 시급 2500호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당나라 장종이 견훤을 책봉하면서
종전의 벼슬 명칭과 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후백제의 견훤이 이미 그 이전부터 당나라와 애교 교섭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는 이미 서기 907년에 멸망했다고 소개한 바 있는데 견훤이 924년에 당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당나라 말기 돌궐 사타족 출신의 하동 절도사 이극룡은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진왕의 지위를 제수받았으나 라이벌이었던 주전충과의 세력 싸움에서 패배했다. 주전충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을 세우자 이극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후량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이극룡의 사후에 그의 아들 이존욱이 진왕을 계승할 때쯤 후량의 내분이 일어났다. 이때를 이용하여 이존욱은 서기 923년 위주에서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후당을 건국했다. 같은 해 후량을 멸망시키고 중국 북부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낙양의 수도를 정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한 뒤에 중국의 이른바 5대 10국 시대가 전개되었는데 그 15개의 나라들 중에서 옛 당나라의 이름을 되살려 국호로 내건 후당이 바로 견훤과 애교 관계를 맺었던 그 당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주 지역에는 거란국가가 들어섰고 중원 대륙에는 15개 왕조가 50년 동안 분립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작은 국가지만 견훤이나 왕건은 이 중국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국과 서로 결합한다. 그러나 이 중국의 5대 국가 결합한다 해서 이것이 후삼국 전투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후삼국 전쟁에서 어떤 정통성,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결합한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925년 고구려의 옛 땅에 건국하여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 시대를 열었던 발해가 사실상 이해에 멸망합니다. 거란국의 왕이 군사를 일으켜 발해의 수도 호란성을 포위하여 발해를 멸망시킨 뒤 국호를 동단국이라 고쳐 부르니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과 장군 신덕, 예부경 대화균, 귤로사정 대원균, 공부경 대보계, 좌우이장군 대심리, 소장 모두간, 공부경 오흥 등이 유민들을 거느리고 고려로 왔다. 이후로도 수만호가 도망하여 왔다. 태조 왕건은 이들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여 대광현에게는 왕계라는 상명을 내려주고 종실의 적에 올려서 그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발해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는 예전에 발해사를 탐색할 때 상세히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인들의 고려로의 내투는 발해가 멸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이어졌는데 고려사에서 그 수를 수만호라고 표기한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실로 그 행렬이 대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란에 의해 나라를 잃은 발해 사람들이 왜 하필 고려로 이처럼 줄줄이 넘어왔을까요? 만주 대륙에는 거란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인 거란에게 망한 발해의 주민들이 거란의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고려밖에 없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에 거란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피난 갈 수 있다면 고려로 거기 갈 수 없고 그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측면이나 지정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시 이 발해는 역시 이 우리 한민족과 같은 어떤 하나의 어떤 뿌리를 갖고 있다는 이런 고려와의 친화력 같은 것 종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런 측면을 또 하나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당시 만주 대륙의 사정상 지정학적으로 달리 갈만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를 택했을 것이고 우리가 민족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고구려의 후예로서 종족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동질성 때문에 고려 쪽을 택했을 것이다. 박종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태조 왕건의 적극적인 북방 정책과
발해 유민에 대한 우대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되었겠죠. 가톨릭대학교 최웅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려가 북진 정책을 펴면서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걸 자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 발해니까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발해 유민들을 이용해서 북방을 안정시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광연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베풀면서 서북 쪽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주를 지키게 하거든요. 근데 이 백주는 932년인가요? 후백제 장군 상기라는 사람이 수군으로 공격한 곳입니다. 이런 걸 봐갖고 발해 유민을 이용해서 막 북방 지역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발해 전공자인 경성대 한규철 교수는 발해의 대외 관계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이들을 받아들인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다. 왜냐하면 후백제와 대립하고 있던 그 시점에 고려가 굳이 거란의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고려가 발해 유민을 받아들일 명분이 있었다면 고려 왕조 초기부터 주변 호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과 발해를 친척 지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왕건이 발해를 친척 지국, 즉 친척의 나라라고 칭했던 점을 상기하면 발해 유민들이 대대적인 고려 내투를 단지 지정학적인 환경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겠죠. 서기 924년에 후백제의 견원이 고려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지금의 부산 광역시 영도구에 해당하는 절영도의 옥색 명마 한 피를 왕건에게 선물로 보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그런데 견원은 이듬해 자신이 왕건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말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애교 의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지요. 왜 그랬을까요? 대왕 마마, 그저 뜬 소문이라 여기시옵소서. 과인도 그 소문이 시중 여론을 현혹시키는 악의적인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술렁거린다 하니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 말이야. 설마 말 한 피를 고려왕에게 선물로 주었기로 어찌 그것이 나라의 흥망과 관련이 있겠사옵니까? 그냥 말 한 피를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영도에서 기른 종마가 고려로 가면 우리 백제가 망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왕건으로부터 비웃음을 사더라도 하는 수 없지 않겠느냐?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반환을 요구하는 수밖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의 영도라는 섬에서 사육한 옥색 털핏을 가진 총마가 고려로 넘어가면 백제가 망한다는 참위설이 나돌아서 왕건에게 선물로 주었던 말을 되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도참설이라고도 불리는 이 참위설은 장래에 일어날 사실, 특히 인간 생활의 기륭 화복이라든가 성쇠 득실을 미리 점쳐서 예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게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상당히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불안점, 이런 것이 어떤 내세,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예언이나 미력 사상, 이런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된 분위기에서 본다면 이 당시에 전령도의 명마가 고려로 가면 백제가 망한다 하는 도참설이 성행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사회적인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어떤 태조 왕건의 어떤 국왕의 등극에도 상당한 참위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이런 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만 성인 군자가 제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재변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듯이 민중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자기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 체계나 이데올로기 체계 같은 것들을 포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수도 참사를 이용해서 이제 명당을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 정당성과 관련되는 건데, 만약 그 시기에 진짜 전령도 명마가 고려로 가면 백제가 망한다라고 하는 참언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참언에 대해서
아마 견원독을 이제 무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물론 태조왕건 역시 도참설에 근거한 이야기를 훈요 10조로 남겼을 정도로 도참설은 당대의 사상체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견훤이 선물로 주었던 말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때 왕건은 무엇이라고 대꾸를 했을까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자면 태조 왕건이 웃으면서 돌려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후백제와 고려는 불가침 협정이라 할 수 있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 표면적으로나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이 926년에 발생합니다. 대왕 마마, 고려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사옵니다. 뭐라? 슬픈 소식이라 했느냐? 고려에 슬픈 일이 생겼다는 말이냐? 아니면 우리 백제에 슬픈 소식이라는 얘기냐? 대왕 마마, 조물성 전투 중에 고려와 서로 인지를 교환하면서 화평을 다짐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랬지. 고려의 왕건이 자기 집안 동생 왕신을 우리 백제의 볼모로 보냈고 우리도 내 사위 진호를 고려에 보냈는데 그게 어떻다는 말이냐? 대왕 마마, 고려에 보냈던 진호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사옵니다. 뭐라? 진호가 시체가 돼서 돌아왔다 했느냐? 고려에서는 병에 걸려서 앓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신을 호송해온 곳이라고 밝히고 있사온데 거짓말이다. 인질로 간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건강하던 내 사위 진호가 병에 걸려 죽을 리가 없다. 이는 필시 고려에서 일부러 죽였을 것이야. 좋다. 우리도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여봐라. 고려에서 인질로 와 있는 왕신을 당장 포박해 데리고 오도록 하라. 내 그자의 목을 베인 다음에 그 시체를 고려 왕에게 호송해 줄 것이니라. 이 대목을 고려사에서는 견훤이 보낸 인질 진호가 병으로 죽었다. 왕이 실랑 이콘을 시켜서 그 시체를 백제로 보내주었더니 견훤은 우리가 그를 죽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보낸 인질 왕신을 죽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이야 어찌되었든 그 인질 사망 사건으로 두 나라 사이는 갈등 관계로 돌변합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우리 백제와 화평을 얘기할 대상이 아니다. 우린 지금 웅진으로 가서 몇긴 내 백제의 도읍을 되찾을 것이니라. 출장하라! 지금의 충청도 공주에 해당하는 웅진 혹은 웅주는 왕건 즉위 초기에 총사령관격인 이흔함이 자리를 비우고 철원으로 올라간 사이에 견훤의 군사들이 공격하여 후백제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웅진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다시 견훤이 웅진 공격에 나섰다는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그 사이에 다시 고려가 차지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견훤의 고려 영역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촉발된 이 전쟁은 그 과정이 싱겁게 진행됩니다. 대왕 폐하, 지금 견훤의 군사가 웅진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조정에서도 군사를 파견하여 웅진성의 수비군과 더불어 맞서 싸워야 할 것이온데. 그럴 필요 없느니라. 웅진성을 비롯한 인근의 여러 성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들에게 나가 싸우지 말고 성문에 굳게 닫아 걸고 수비에 치중하라 이르라. 왕건은 기세 좋게 선제 공격에 나선 견훤의 군사들에 대해서 맞대결을 하지 말고 수비에 전념하도록 어명을 내립니다.
이 웅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당시에 이 경기도에서 충청도로에서 전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틈만 나면 상대방에게 어떤 탈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때에 저 서신이 죽고 나서 오히려 견훤이 고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의범 양국 간의 이제 본격적인 이 인질 교환이 실패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하나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견훤으로서는 인질 사건을 인질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공격을 갈 때는 왕건으로서도 일시적으로는 방어가 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세를 관망하기 위해서도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신라의 경혜왕은 또다시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제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견훤과 맞서 싸우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견훤이 화친의 맹약을 어기고 군사를 일으킨 것이니 하늘도 그를 돕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고려국의 대왕께서 불굴 울리면서 위세를 떨치시기만 하면 견훤은 저절로 패해서 무릎을 꿇을 것인데 어찌하여 수비만 하라 이르셨습니까? 신라의 경혜왕으로서는 견훤이 언제 말머리를 신라로 돌릴 것인지 조마조마한 터에 왕건이 후백제와의 전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불안했던 것입니다. 경혜왕의 얘기를 전해들은 왕건은 신라의 사신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보냅니다. 내가 견훤을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견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저절로 쓰러지기를 기다릴 뿐이 왜다. 신라의 경혜왕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러나 왕건의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짐은 그동안 백제의 견훤왕이 짐과의 맹약을 어기고 우리의 변경을 침략하였으나 군사로서 대응하지 않고 인내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백제군의 침략 행위를 관망하지 않을 것이다. 짐이 진두에 서서 백제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설 것이니라. 출정하라! 왕건이 기세 좋게 군사를 지휘하여 정복 활동에 나섭니다. 정월에 왕이 친히 백제 용주를 쳐서 항복을 받아내었다. 왕건이 가장 먼저 목표로 삼아서 타격을 가했던 곳이 용주였는데 용주는 지금의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왕건이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이 용궁 지역으로 출정하자마자 고려군에게 예상치 못했던 지원군이 나타납니다. 아니, 지금 저기서 다가오는 저 군사들은 그 정체가 무엇이냐? 백제군이 후방에 복병을 배치해두었던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아니라면 저들은 어디서 온 군사란 말이더냐? 신라 왕이 우리 고려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군사들이옵니다. 오, 신라 왕이 지원군을 보냈단 말이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구나. 이제 신라군과 연합하여 백제군의 본거지 토멸에 나설 날도 머지않았구나. 내가 이 순간에 손꼽아 기다려왔느니라. 이 소식이 한시바삐 백제의 견훤왕의 귀에도 들어가야 할 터인데 말이다. 고려가 건국된 지 10년이 됩니다. 이제는 태조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나서라도 여전히 궁예 잔당 세력에 대한 숙청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고려도 나름대로 내부 호족 세력에 대한 정비, 숙청이 끝나고 이제는 궁예 추종 세력들이 제거되면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태조 왕건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전투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태조 왕건은 여전히 전통적인 내외 정책인 신라와 친신라 정책, 이건 신라와의 연합 전선을 통해서 이제는 후백제와의 본격적인 전투를 대비하는 겁니다. 왕건의 용주 원정에 맞춰서 신라의 경혜왕이 군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신라가 고려와 연합하여 백제에 대항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백제의 견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신라의 고려에 대한 군사 지원이 바로 얼마 뒤에 신라가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경혜왕 자신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겠죠. 용주를 점령한 왕건은 지금의 경북 문경에 해당하는 근품성으로 내닫습니다. 궁사들은 활을 쏘아라! 이제 적들의 기세가 꺾였다. 성문을 부숴라! 성문이 열렸다! 성 안으로 돌진하라! 경상북도 내륙 지역의 거점 공략에 성공한 왕건은 이번에는 해상을 통한 수공 작전을 지시합니다. 여름 4월에 해군 장군 영창과 능식을 파견하여 강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해상 원장군은 이어서 전이산, 노포, 평서산, 돌산 등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여기서 강주는 경남 진주, 전이산은 경남 남해, 돌산은 전남 순천 지역으로 비정됩니다. 물론 고려의 군사들이 모두 승전보를 올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짐이 직접 출정하여 지난번에 견훤왕이 빼앗아간 웅진을 탈환하고 돌아올 것이다. 가자! 그러나 고려사에는 태조가 웅진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왕폐하, 기쁜 소식이 옵니다. 제충과 김낙 두 장군이 승전보를 전해왔사옵니다. 오, 그래. 제충과 김낙이라면 대량선 방면으로 출정하지 않았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폐하. 게다가 그 두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대량성을 쳐서 그곳을 지키던 백제장군 추어저 등 30여 명을 사로잡은 뒤 성을 파괴하고 돌아오고 있다 하옵니다. 과연 용맹이 뛰어난 장수들이로구나. 대량성이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백제에서 신라로 통하는 관문인 경상남도 합천 지역의 요충 지역입니다. 서기 927년 8월 왕건은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남도 진주지방으로 순행에 나섭니다. 왕건 일행이 경상북도 문경의 고사가리성을 지나고 있었는데 고려국 대왕폐하를 아련하러 왔사옵니다. 네 놈은 누군데 감히 대왕폐하의 행차를 가로막는 것이냐? 소인은 인근 고사가리성 성주의 명을 받고 대왕폐하를 아련하러 왔사옵니다.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자, 폐하께 고하거라. 대왕 폐하, 소인은 고사가리성 성주 흥달의 맏아들 준달이옵니다. 고사가리성이라면 백제가 점령하고 있는 성인데 그 성의 성주가 아들인 너를 짐한테 보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인에게 먼저 고려에 귀순하라 하였사옵니다. 이제 곧 성주인 제 부친이 후백제에서 파견한 성지키는 관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대왕폐하께 항복을 하겠다 했사옵니다. 경상북도 내륙 지역에서 고려의 영향력이 커져가자 눈치를 살피며 관망하고 있던 호족 세력들 뿐만 아니라 백제의 지배력 아래에 있던 성주가 제발로 찾아와서 항복을 청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강원도 강릉에 있던 명주의 대호족 김순식이 자발적으로 아들에게 군사 600명을 딸려보내면서 아들을 고려 조정에서 숙위하게 해달라고 청해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가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나가는 듯 보였는데 그러나 고려의 승승장구는
일단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내륙 지역에서 견원이 기세를 올릴 순서입니다. 저쪽 저 고개 넘어 보이는 곳이 바로 금툼성이 아니더니.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허나 지난번 고려군이 성을 함락하여. 알고 있다. 지금 고려군 수중에 들어있다 이 말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왕건에게 빼앗긴 금품성을 내 되찾고 말 것이야. 아니, 훗날 고려군이 다시 빼앗아가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성으로 만들어버릴 것이야. 기병과 보병 가릴 것 없이 일시 좋은 공세를 퍼부어라! 어명이다! 성벽을 타고 넘어간 백제군사는 성문을 열도록 하라! 자! 성 안으로 돌진하여 모자리 쳐부서라! 성 안의 군사들과 주민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고 성 안에 불을 질러라! 견원은 고려가 빼앗아 점령하고 있던 문경의 금품성을 탈환하여 불을 질러 파괴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자, 금품성을 파괴했으니 이번에는 골부로 진격하라! 견원은 내친 김에 지금의 경북 영천군 임고면 일대에 해당하는 고을부로 진격합니다. 백제군이 경주의 코앞까지 진격해 들어간 셈이죠. 이렇게 되니 신라의 경혜왕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겠죠. 뭘 꾸물거리느냐. 이 길로 쉬지 말고 송악으로 달려가서 고려왕에게 이 위급한 사정을 알리거라. 빨리 출발하라. 경혜왕은 부랴부랴 송악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한편 신라 경혜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려 조정에서는 대왕 폐하, 지금 신라의 상황이 위급하다고 하옵니다. 헌데 백제의 견원왕이 설마 신라의 왕경까지 범하기에 하겠사옵니까? 예전 같으면 견원왕이 신라 왕경을 목표로 삼아 군사를 움직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다르다. 사정이 다르다 하심은? 예전엔 신라를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 고려와 백제가 각축을 벌였기 때문에 군사를 출동시키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신라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젠 신라가 적극적으로 우리 고려와 손을 잡고 군사연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상 견원왕은 신라를 우리 고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라도 신라의 왕도로 쳐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과연 대왕폐하의 판단이 백번 오를 듯하옵니다. 하오면 당장 구원군을 파견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시중인 그대를 부른 것이니라. 군사 만 명을 내줄 것이니 시중 공헌은 당장에 출동하여 신라를 구원하도록 하라. 예, 대왕폐하! 고려 태조 왕건은 시중 공원 대상 손행 정조 연주 등에게 만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내어주면서 신라를 구원하도록 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영천 지방인 고을부를 습격한 후백제의 견원군은 과연 신라의 왕실이 있는 경주를 공격 목표로 삼았을까요? 대왕 마마, 금품성을 함락하여 불태웠고 고을부를 습격하여 쳐부섰으니 대단한 전과이옵니다. 이제 완산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이쯤에서 완산으로 돌아가자 했느냐.
신라왕이 살고 있는 서라부를 코앞에 두고 이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그럼 신라왕도를 범하시기라도 하시겠사옵니까?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고 나면은 앞으로 두고 우리는 신라와 고려 두 나라를 함께 상대해서 피곤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야. 대왕 마마, 신라 조정에 파견한 첩자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사온데 신라왕이 고려왕에게 긴급히 구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송하게 보냈다 하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느니라. 고려의 구원군이 날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서라벌 침공을 막지는 못할 것이니라. 자, 서라벌로 가자. 신라의 왕을 잡을 것이니라. 백제군은 출격하라! 드디어 견훤이 지휘하는 백제군이 천년 사직을 자랑하는 신라의 왕도로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견훤은 그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변방에서 군사활동을 했을지언정 신라의 왕경을 직접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애교적으로는 신라의 왕실을 우러러 받드는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왜 경주 한가운데로 진격할 생각을 했을까요? 견훤은 신라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후백제 건국자로서 반신라적 태도를 취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으로나 이럴 때는 다시 신라 왕실을 존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건도 그렇고 견훤도 그렇고 대놓고 신라 왕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927년 단계에 오면은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제 경명왕, 경혜왕 때 가서 신라가 고려와 긴밀하게 이제 관계를 맺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조물성 전투 이후에 경혜왕은 노골적으로 왕건과 동맹을 유지하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미추왕 이래로 김씨가 왕통을 이어온 김씨 왕조였지. 근데 신덕왕 이후로 지금 3대째 박씨가 왕권을 거머쥐는 바람에 이 김씨 왕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겠다. 따라서 이 견훤이가 만일 박씨 왕을 쫓아내고 김씨에게 다시 신라왕의 자리를 찾아준다면 적어도 신라가 고려에부터 군사연합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야. 그렇구만. 신덕왕 대 이후에 3대에 걸친 박식의 왕들이 이제 신라에선 존재하는데 이 왕들이 왕위 계승상 반대 세력들이 도전을 받아서 불안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면 그 시절에 이제 신라에선 천재지변이 잦고 경명왕 대에는 그 일길천 현승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정정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틈을 타서 고려와 신라의 군사 동맹을 깨뜨리자는 계산을 견훤이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견훤의 경주 침공을 고려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려의 구원군이 미처 이르기도 전에 견훤이 그 소식을 접하고는 갑자기 신라의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신라왕은 왕비, 궁녀, 종실들과 함께 포석정에 나가 연회판을 차려놓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 대왕 마마! 대왕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백제 군사가 쳐들어와서 궁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사옵니다! 뭐라! 백제 군사가 궁궐까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왕은 부인과 함께 달아나서 성남쪽 별궁에 숨어 있었다. 견훤은 군사들을 풀어서 마음껏 약탈하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앉아서 신라왕을 찾아서 자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견훤은 신라의 왕비를 강간하고 부하들로 하여금 궁녀들을 가늠하게 하였다.
이 대목에서 한두 가지 따져볼 것은 과연 신라의 왕은 백제군이 궁궐에 쳐들어올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포석정에 앉아서 음주 가무나 즐기고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포석정이라는 신라 유적은 신라 왕이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향락을 즐기던 장소로 이미지화되어 있는데요.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몇 년 전에 경주 문화재연구소의 발굴 결과 포석정 남쪽의 담장 밖에서 포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와 제사용 그릇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포석정은 아마도 신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어떤 사당이 있었던 자리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더군다나 이제 이 포석사의 사당은 시조묘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경혜왕의 그런 행위는 그냥 놀고 마시고 하는 그 유락 행위가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신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기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혜왕이나 견훤의 행위로 이제 묘사된 부분들은 궁예를 악인으로 이렇게 묘사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왕건의 어떤 우수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스토리 조작이 아닌가.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신라의 왕은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궁궐이 짓밟히는 순간까지 향락에나 빠져 있었던 형편없는 군주였기 때문에 결국 신라가 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신라를 침공했던 후백제 왕 견훤 역시 군주의 신분으로서 상대국의 왕비를 강간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은 인물이었으니 역시 태조 왕건이 그 두 나라를 멸망시켜 고려로 통합한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최웅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견훤은 죽은 경혜왕의 애종제이자 헌강왕의 애손인 김부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놓고 서라벌을 떠납니다. 이때 견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던 임금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제56대 경순왕입니다. 견훤 입장에서 보면 친후백제적인 정권을 세워서 반고려적인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침공에 성공은 했지만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라를 지배할 정도로까지 경주 침공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견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뒤늦었지만 고려군이 개성에서 경주로 또 신라를 구원하러 오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오른 경순왕마저 뒷날 반백제 친고려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때 견훤의 경주 침공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떠났던 고려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왕패야, 남쪽 전선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올라왔사옵니다. 좋지 못한 소식이라니, 신라에 간 우리 구원군이 패하기라도 하였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우리 군사가 백제군을 상대로 싸움을 틈도 없이 백제의 견훤왕이 서라벌을 침공하였다 하는데. 그래서 신라는 어찌 되었느냐? 신라왕은 자결하고 그 자리에 견훤왕이 김부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하옵니다. 이런 그럼 지금 백제의 군사는 어디 있다 하느냐? 우리 고려에서 구원군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하옵니다. 아니 되겠다. 신라의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한편으로 짐이 기병 5천을 직접 거느리고 가서 퇴각하는 백제군을 맞이하여 응징할 것이니라. 기병을 소집하여 출동 준비를 서두르라. 예, 대왕패야. 그렇다면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견훤과 왕건의 일전은 지금의 대구 팔공산에서 벌어졌는데 그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왕건의 참패였고 견훤의 대승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고려왕이 이끌고 내려온 기병 5천이 매복해 있는 지점에 거의 다 왔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지금 우리 군사가 능선으로 우회해서 왕건의 군사를 포위했느냐? 그렇사옵니다. 바로 지금이옵니다. 알겠느니라. 백제군은 돌격하라! 고려군은 백제군과 마주쳐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견훤의 군사들이 매우 빠르게 태조왕건을 포위하였다. 대왕패야! 소장이 나가 싸울 터이니 피하시옵소서! 이야! 내 창을 받아라! 대장 신순겸과 김낙이 힘껏 싸웠으나 전사하였고 모든 부대가 백제군에게 패배하였다. 왕은 겨우 단신으로 탈출하여 목숨을 건졌다. 견훤은 이긴 기세를 타고 대목군을 빼앗고 들판에 쌓아둔 곡식을 불살랐다. 이어서 겨울 10월에는 견훤이 장수를 파견하여 벽진군을 침략하였다. 신라의 구원 요청에 따라서 왕건이 남하하다가 공산 동수전투에서 백제군하고 부딪혀서 큰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전세는 견훤 측에게 극히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927년에 대목군하고 그다음에 벽진군, 이건 다 지금의 양목군이나 뭐 성주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쪽 지역하고 928년에 강주, 그리고 929년에 의성 지역을 공격해서 차지하게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낙동강 일대를 견훤이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건만이 삼한 통합의 야망을 가졌고 견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팔공산 전투가 끝난 다음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그대 왕건은 들으라. 이 견훤이 기약하는 것은 내 활을 평양성의 물류에 걸고 내가 타고 간 말에게 대동강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니라. 알겠는가? 견훤 역시 북방 진출과 삼한 통합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탐색해온 저희 프로그램 역사를 찾아서가 다큐멘터리 드라마 형식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순서는 일단 오늘로서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고려사의 탐색은 계속해 나가되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그 형식을 달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질책을 바랍니다. 출연 김용백, 정성훈, 전승화, 조규준, 김태영, 김모경, 임정길, 윤호, 김상백, 이찬우. 낭독 안찬희,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노동걸,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36편 견훤에 유린당한 설아벌 그리고 왕건의 참패. 이상락 극본 김현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